UHD with new GH44K. 이거 제목을 뭘로 붙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많이 했는데, 근데 많은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4K UHD라는 거는 이제 이슈가 되어버린 지가 지났고, 이미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저도 인정해요. 아까 말 3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무슨 4K냐, 오로죽을. 돼지라는 소리 하지도 마라. 절대 안 된다.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잘 안 된다고 저도 사실은 2, 3년 전에 얘기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원고를 준비하기 전이 아니라 이 GH4라는 바디를 받기 전에도 사실은 아, 이건 이제 아닌가 보다. 진짜 영상기를 접고 이제 떠나야 되나? 사실은 이 고민을 했고요.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카메라를 이제 빌어서 받고 아까 말씀드린 가격의 카메라가 이 정도 화질을 낸다면 이걸 안 할 이유가 4K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첫에도 말씀드렸지만 GH4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늦게 나온 4K 카메라예요. 그죠? 가장 늦게 나온 이 4K 카메라가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UHD 프로덕션 환경을 구축하고 시작하고 경험하시는 첫 번째 파트너로 저는 강력히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. 찍는 것만이 아니라 포스트 후반의 결과. 그러면 이제 이 GH4가 할 수 있는 4K는 과연 뭐냐? 네, 4096-2160-24P 100메가 위에 시네마를 위한 와이드 레코딩 소스를 이 정도 레졸루션과 데이터 용량으로.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마크로 포스터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화각이 작지 않냐 라는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 동의도 하지만 그 반대적인 걸로 마크로 포스터기 때문에 이 바디는 세상의 모든 렌즈를 거의 다 쓸 수 있다. 일단 센서가 크면서 마운트도 커지면 그 작은 렌즈들은 쓸 수가 없겠죠. 그죠? 대신에 얘는 그 어떤 뭐 절대상도를 구현할 수 있는 뭐 어쨌든 그 최저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예 그게 이제 마크로 포스터 센서 사이즈라고 생각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, 그러니까 웬만한 모든 렌즈는 거의 어댑터를 통해서든 뭐든 쓸 수 있다라는 거.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얼만큼 여러분에게 그 환경, 제작 환경에서 어떤 효율성, 내지는 경제성이 있는 건지는 아마도, 생각을 해보시면, 될것 보셔야 됩니다. 뭘로? 이걸로 찍으시라고.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어쨌든, 뭐, 이 카메라는 이제 모두가 유럽 방식인 50Hz든, 뭐, 미국, 한국, 1번에 59든 아니면 이제 시네마 환경으로 가시든 프리퀀시를 세팅하고 파워를 갖다 키시면 29모드든 NTSC 방식이든 8 방식이든 세팅을 아예 바디를 바꾸는 거죠. 이제 리셋 하시는 거죠.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레졸루션 프레임 레이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눈여겨보실 건 야, 4K 카메라니까 4K로 찍어야지가 아니라 근데 이제 이 카메라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당연히 4K 카메라니까 4K로 찍고 싶죠. 그럼 통상적인 거는 4K가 2K보다 용량이 많은데 이 카메라는 반대예요. 2K가 200메가, 4K는 100메가예요. 의문이 생기시겠죠.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는 이제 그 왜 2K인데 용량이 더 많지? 네, 그런 의문이 안 생기시나요? 당연한 건가요? 네, 2K는 200메가인데 4K는 100메가예요. 이상하지 않나요? 네, 그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왜 그럼 이렇게 만들었을까?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카메라가 처리할 수 있는 칩 성능, 기록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제조 단가에 비교했을 때 얘가 할 수 있는 맥스가 이런 함정이라기보다는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찍으실 건지 어떤 환경인지 아까 얘기한 촬영 현장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 후반까지 최종 결과를 뭘로 틀어야 될지까지를 전체적으로 워크플로우를 계산하셔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은 이 중에 어떤 포맷에 어떤 프레임 레이스를 해보고 말고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